금정구의 문화를 빠르게 만나는 금정 문화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MJ님 혹시 다른 나라 음식 중에서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많이 좋아합니다만 네. 베트남 음식들을 좋아하고요. 네. 최근에는 반미 샌드위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마침 또 그 반미 샌드위치를 제대로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국가와 세대를 이해하는 문화 다양성 요리 클래스 2023 금정 문화 다양성 서로 공감 다른 요리 프로그램인데요. 너무 좋죠. 어디서 이런 음식들을 네. 다 만들어 보겠어요. 맞습니다. 어떤 음식들을 만들고 먹어볼 수 있나요? 네. 총 8종류의 음식을 만들고 먹어볼 수가 있는데요. 다민족 테마의 음식이 4종류, 그 다음에 세대 테마의 음식이 4종류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민족 테마의 음식은요, 10월 10일 내일이네요. 네. 화요일에 베트남 반미 샌드위치와 카페 쓰어다. 이게 제가 잘못 발음한 게 아니라 네. 베트남 커피 이름을 네, 거기 이름이 맞습니다. 쓰어다입니다. 네, 예. 카페 쓰어다. 예. 네, 그리고 10월 13일 금요일에는 프랑스의 비프 부르기뇽과 메쉬드 포테이토. 네, 그리고 10월 17일 화요일에는 인도네시아의 나시고랭과 템페를 함께 만들고 맛봅니다. 네, 이름 발음 이름 네. 굉장히 어렵네요. 역시 네, 부르기뇽. 부르기뇽. 예. 예. 세대 테마의 음식은요. 10월 20일 금요일에는 비건 음식인 버섯 초밥과 버섯 전골. 10월 24일 화요일에는 차돌박이 떡볶이가 준비되어 네.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10월 27일 금요일에는 명란 크림 파스타와 토마토 매실 절임. 그리고 10월 31일 화요일에는 비건 음식으로 뱅쇼와 사브레 쿠키를 함께 만들고 맛봅니다. 참가 대상이 이번엔 어떻게 되나요? 다민족 테마에서는 금정구에 살거나 활동하는 외국인과 한국인을 회차별로 8명을 모집하고요. 세대 테마에서는 금정구에 살거나 활동하는 20대 그리고 50대 이상이 회차별로 8명이 모집이 됩니다. 네, 장소는 장전생활문화센터 3층 국유부엌에서 진행이 되고요. 10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이번 과정은 모두 무료로 진행이 네. 되고요.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참여자 모집 상황에 따라서 인원 조정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네. 지원해 보실 필요가 있네요. 맞습니다. 참가자 확정 발표는 개별 문자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신청은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아마 이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담 고정 댓글에 구글폼 링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금정문화재단 지역문화팀에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력파 인기 가수에서 다둥이 아빠로 거듭난 많은 분들이 떠오르실 텐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다둥이를 보유하고 있는 4명의 그룹 V.O.S. 4명이 넘을 거예요. 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와우. 네, 아무튼 정말 다둥이 아버지 V.O.S.의 박지현 씨와 한국을 사랑하는 이탈리아 로맨티스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씨를 만나보세요.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을 위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명사 초청 강연 금정 마스터 클래스 아빠의 육아수다 어화둥둥 내 사랑입니다. 네, 10월 25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금정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리고요. 재미있는 육아 이야기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금정문화재단 예술진흥팀으로 주세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너나들이 공유마켓 마켓 판매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스포원파크 금정체육공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공유마켓에 관심이 있는 주민, 공동체, 지역예술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존으로 나누어서 운영이 됩니다. 만남 존에서는 공유마켓과 벼룩시장을, 소통존에서는 생활아트 체험 프로그램을, 누림존에서는 생활문화인과 지역예술인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참가 신청은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상단 고정 댓글에 구글폼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10월 5일부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착순으로 모집이 마감이 되니까요. 참가하시고 싶은 분들은 빠르게 네,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금정문화재단 지역문화팀으로 남겨주세요. 서동예술창작공간 갤러리에서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아름답고 이상한 나의 정원이라는 제목의 미술 전시가 열립니다. 이 제목을 듣고 어떤 멜로디가 떠오르신다면 네, 연식이 제법 되셨다. 이게 저희만 아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그 동료가 생각이 나는 제목인데 이수경 회화 작가와 진영섭 금속 공예 작가의 협업 전시가 진행이 됩니다. 대담한 색감과 구도의 꽃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이수경 작가와 투박한 질감에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금속 공예 작품을 선보이는 진영섭 작가의
콜라보 전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꽃과 금속이라는 이질적인 작품들의 하모니가 펼쳐질 이번 전시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정문화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